안녕하세요. 최승윤 작가입니다. 오늘은 제가 프린트 베이커리에서 구입한 김선우 작가님의 피규어를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거 갖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나오자마자 아마 다 판매가 되고 구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. 저는 어떻게 이렇게 운 좋게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79번 넘버. 인것 같고요. 이두 개인데 한번 자 일단 박스는 이렇게 예쁜 분홍색 박스로 왔고요. 이 박스도 예뻐서 잘 보관해 놔야 될것 같아요. 박스에 김선우 버스데이. 아 요거는 이렇게 도도새가 생일 케이크를 들고 있군요. 이거 박스를 어떻게 하면 손상을 안 시키고 여는지 되게 고심했어요. 자, 이렇게 보면은 총 88번째 중에서 79번째 에디션이고요. 우레탄 페인트, 레진과 우레탄 페인트를 쓴 겁니다. 이게 보증서고 김선우 작가에 대한 이런 설명과 여기 안에다가 저 보증서를 넣어놓는 봉투인가 보네요. 작품은 제가 조심스럽게 꺼내볼게요. 이렇게 안에 굉장히 안전하게 네, 이렇게 딱 포장이 되어 있고요. 짠! 열면은 이렇게 김선우 작가 작품이 있습니다. 여기 해피 버스데이라고 써 있고요. 이거는 김선우 작가의 친필 사인인 것 같습니다. 이번 도도새는 이렇게 좀 매끈한 도도새네요. 자, 요거랑 옆에 것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얘는 이렇게 좀 푸른색의 도도새고, 옆에는 약간 녹색의 도도새입니다. 자, 이거를 저기 접시 앞에 넣어볼까? 저거 좀 뒤로 좀 밀어놔줘봐. 자, 이거를 저희 집에 김선우 작가님 접시 작품 앞에다가 이렇게 놨고요. 뒤에는 공교롭게도 임지민 작가님의 작품이 같이 있습니다. 오늘이 3월 10일이고 어제가 3월 9일이었는데요. 3월 9일이 저랑 제 와이프가 그 사귄 지 6년째 되는 날이었어요. 근데 또 의미가 있는 게 저랑 제 와이프가 김선우 작가 때문에 만나게 됐거든요. 네, 그래가지고 뭔가 그런 사귄 기념일과 이렇게 딱 요거를 선물처럼 받은 게 뭔가 의미가 되게 깊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제 와이프와 제가 김선우 작가님 때문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된 거라서 이게 감사한 분이기도 하고 네, 굉장히 뜻깊어요. 한 가지 더 재밌게 있는 걸 얘기하자면은 저 뒤에 있는 임지민 작가님 있잖아요. 임지민 작가님은 저랑 원래 먼저 더 알았었어요. 그래서 근데 저희 넷이서 되게 친한데. 아무튼 이렇게 좋은 작품 받았습니다. 88번 중에서 79번 에디션인데, 너무 아무튼 예쁘다. 내 생일 선물 같은 느낌이야. 와, 진짜 저희 예쁘다. 말고도 이렇게 소장하신 분들, 네, 예쁘게 오래오래 잘 소장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